자, 고난 주간에 또 새벽 기도를 쉬시겠습니까? 인사를. 그 다음에 한번 협박을 해보죠. 진짜 고난을 당해보시겠습니까? 예, 네, 오늘은 관계에 관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성으로부터 점수 따기. 이성으로부터 점수 따기. 저도 고심 많이 했습니다. 성찬식을 끝내고 난 다음에 십자가 설교를 할 것인가. 이성으로부터 점수 따기 할 것인가. 그래서 십자가 설교를 거의 다 했다가, 사실 그 성찬의 의미 중에 중요한 의미가 그 화목되는 거 아닙니까? 화목? 관계의 회복. 사실 그게 더 중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그냥 가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존 파이퍼의 최근에 나온 책, 예수가 못 박힌 50가지 이유. 그 시위를 타기 위해서 제목은 그렇게 잡았죠. The Passion of Jesus Christ. 하여튼 영화 이름 비슷하게. 사실은 별 관련 없는 책인데, 하여튼 이름을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부제로 예수가 못 박힌 50가지 이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 근거를 성경 구절을 들어가지고 50가지로 쭉 들었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깊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50구절을 찾아내는 걸 보면은 참 성경을 많이 읽었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중에 35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결혼의 깊은 의미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우리 주례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 결혼의 의미,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여자의 덕목이 아니라 남자의 덕목입니다. 여자가 사랑을 합니까? 모릅니다. 여자가 무슨 사랑을 하나요? 여자가 자기들이 무슨 사랑을 알아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거예요. 남자. 그죠? 남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죽는 겁니다. 죽는 사랑. 남자들에게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결혼 준비 됐습니까? 물어보면 뭐 집 샀습니다. 취직됐습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결혼 준비는 뭐냐면 그 여자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돼 있을 때 결혼 준비된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왜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사랑이 뭔지를 안 보여줬어요. 가정에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면 질서가 싹 잡힙니다. 그리고 설교도 쉬워요. 아버지가 집안에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다 끄떡끄떡해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뭔데? 설명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 명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남성이에요. 남성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그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죽을 줄 아는 아버지가 나오면은, 그래서 가장이죠. 뭐 가장이 뭐 어깨에 힘지고 소리 지르라고 가장이에요. 죽으라는 가장이에요. 죽으라는 가장. 성경은 항상 그렇죠. 무슨 특권이라고 얘기할 때 특권이 뭐냐? 죽는 특권이에요. 섬기는 특권이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성의 사랑 이런 걸 생각할 때 꼭 기억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최영기 목사님입니다. 제가 첫 번째 거기 부흥회를 갔을 때 그 사모님 모시고 나왔더라고요. 식사를 하는데 뭐 갑자기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쭉 하세요. 아, 사모님이 난소암에 걸리셨대요. 그리고 그 후에 또 후두암에 걸리셨대요. 이게 암이 이렇게 두 가지를 겹쳐서 오나? 난소는 아래쪽이고 후두는 위쪽인데 그 위아래가 다 암이면 온통 암 아니에요? 제가 좀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수술 이후에 뭐 그때 당시 그러더라고. 5년 이상 지금 지났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식사 기도를 하는데 식사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뭐 잘 먹겠습니다. 뭐 좋은 음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건 다 들어가 있고 한 구절이 기억이 나는데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제가 아내보다 먼저 죽게 해 주옵소서 그러더라고요. 아내보다 먼저 죽게 해달라? 참 그분에 있어서 이 기도는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 거였어요. 왜요? 그 아내가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데 이제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아내보다 먼저 죽게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아내 오래 살게 해달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나 안 죽어서 나 호랍이 되기 싫어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이기적인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죽을 거야. 뭐 이런 그냥 보통 사람 그죠? 내가 장난식 쓰기 귀찮아. 내가 먼저 죽을 거야. 뭐 이런 식의 농담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내에 대한 사랑의 발로라고. 그때 저는 남자의 영광을 봤습니다. 야, 남자의 사상이 저런 거구나. 그죠? 남자의 영광이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바로 그런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좋은 남자를 만나고 좋은 여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 안에서 좋은 남자로 이렇게 거듭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회복이 돼야죠, 회복. 그러기 위해서는 그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남성, 오늘 좀 남성 중심적으로 생각할게요. 지난번엔 여성 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착각을 하는데 무슨 착각을 하냐 하면은 여자가 점수 매기는 방법과 남자가 점수 매기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몰라요. 이 어리석은 남자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돈 많이 쓰면 점수 많이 따는 줄 알아요. 오로지 돈밖에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뭐 아내거나 뭐 여자의 여자친구거나 뭐가 됐든 간에 하여튼 뭐 비싼 거 사주면은 좋아하는 줄 알아요. 비싼 목걸이. 그러면 50점. 뭐 비싼 차를 사줄 수 있나요? 뭐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은 없겠죠, 별로. 하여튼 비싼 차를 사주거나. 뭐 이러면은 100점. 뭐 어디 멋있는데 휴가 여행을 떠나면 한 70점. 이런 걸로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아니에요. 여자들은 그게 아니고 남자들 잘 들어보세요. 여자들은 지극히 사소한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동차를 탈 때 자동차 문을 열어주는 거. 남자가 생각할 때 1점. 근데 아니에요. 여자가 생각할 때 그게 50점이 될 수도 있어. 정말 자동차를 사주는 거나 자동차 문을 열어주는 거나 어떤 때는 같을 수 있어요. 돈 안 드는 거 해요. 돈 안 드는 거. 문 열어주라고. 목걸이를 사주는 거. 남자는 50점. 근데 어떻게 보면 꽃다발 하나를 안겨주는 거. 똑같을 수 있다고. 여자가 생각할 땐 그게 똑같이 50점일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죠? 뭐 어떤 때는 뭐 대단한 휴가여행을 떠나는 거. 그거 아니라도 그냥 가볍게 한번 안아주는 거. 그게 똑같이 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항상 큰 거, 작은 것을 나누는데 제가 지난번에 조삼모사 얘기했죠. 여자들은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과장이 약간 있지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횟수가 중요합니다. 많이 나눠서 해주는 게 좋아요. 10만원짜리 한번 사주기보다 만원짜리 10번이 훨씬 좋습니다. 거의 같아요. 10만원이나 만원이나 가치는 똑같아요. 조금만 정성을 기울이면 똑같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거를 몰라요. 남자들 항상 더하기로 계산해요. 야, 치사하게 뭐 만원짜리 10번 주냐. 10만원짜리 하나면 똑같이. 그러니까 맨날 1점짜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1점짜리. 여자는 다 1점이라니까요. 여자는 점수 그렇게 매겨요. 횟수로 매긴다니까.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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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남자들은 그냥 액수로 매기잖아요. 이건 50점짜리. 50점짜리 거의 없어요. 여자들은 거의 태권도하고 똑같아요. 1점짜리밖에 없어. 2점도 없어. 그냥 뭐 한 번 하면 1점? 뭐 한 번 하면 1점? 1점? 여자는 2점 잘 안 줘요. 1점? 1점? 남자는 10점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 점수는 없어요. 태권도예요. 점수 없다니까 그런 거. KO 뭐 이런 거 빼놓고는 없어요, 점수.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들이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지를 알아가지고 태권도 점수 매기듯이 해야 돼요. 여러 번 해야 돼요. 자주. 그죠? 횟수가 중요해요, 횟수. 남자들은요, 특별히 그 돈 많이 벌어다 주는 남자들이 이게 되게 관계가 안 좋아요, 아내들하고. 왜냐하면 남자들이 불만이거든요. 남자들은 돈을 왕창 벌어다 주면 이것이 100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왜냐하면 남자 돈 버는 거 쉽지 않아요. 뭐 웬만한 남자들, 뭐 돈을 잘 버는 남자라도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게 쉽습니까? 벌어보셨잖아요. 쉬워요. 참 더럽고 안 입고 그런 거 다 겪으면서 번다고요. 그래가지고 왕창 돈을 안겨주면 여자가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뭐 처음엔 좋아하겠죠. 히히히 하고. 그죠? 그런 난 다음에 여자한테 반대급부를 요구해요. 내가 너한테 100점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좀 해봐라. 근데 여자들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1점에 불과하다. 1점. 갖다 줘봐야 1점이에요. 그죠? 다른 사소한 거 잘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남자들은요, 돈 버는데 너무 신경을 쓰고 직장에서 너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니까 점점 사소한 일에 소홀히 하게 된다고. 그래서 인사하는 거, 대화 나누는 거, 시간 같이 보내는 거 그거 하나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여자대로 불만이에요. 남자는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왜 너 나한테 안 해주느냐. 서로에게 맞지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명심해야 될 건 딱 한단어예요. 사소한 것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 사소한 거. 그래서요, 큰 인물인 남자는요, 여자에게 사랑받지 못해요. 잊지 말아요. 그래서 큰 인물은 외로운 거예요. 되게 여자한테 사랑받는 애들은 아주 좀스러운 애들, 그런 애들이 되게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양자 태기를 하면 돼요. 그냥 어차피 사랑받지 말고 그냥 대충 살자. 그러면은 그냥 큰일 하고 살아야 돼요. 바울과 같이 결혼도 안 하고. 그죠? 독신의 은사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자 비위 맞히다간 큰일 못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그게 메시지인 것 같아. 그죠? 큰일 못해. 큰일 못하고. 그러니까 체질이 다르거든요.
그러나 어차피 뭐 큰일도 하면서 대충 살라 그러면은 조금 방향을 조정하며 살면 되는 것 같아요. 작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 조금 더 신경 쓰자는 거예요. 조금 더 신경 쓰자. 그러니까 여자들이 2점 줄 때가 있습니다. 맨날 1점밖에 안 주는데 2점 줄 때는 언제냐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줬을 때 그때 2점 줘요. 그때 좀 점수 많이 따자고요. 언제 외로울 때 전화 한 통 해주는 거. 평상시 전화는 1점인데 외로울 때 2점이에요. 그래요. 근데 외로울 때 어떻게 하느냐? 모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도생활 많이 해야지. 기도생활 많이 해야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느끼긴 느껴요. 아, 이번 2점이었구나. 이렇게 느끼긴 느껴요. 그러니까 기도생활 많이 해야죠. 대개 비 올 때 이런 거. 환절기에 뭐 계절이 바뀔 때. 그지 않게 뭐 꽃이 필 때. 뭐 이럴 때. 하여튼 그럴 때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럴 때 한번 해줘. 힘들 때 한번 응원해 주는 거. 여자들도 막 공격당하잖아요. 공격당할 때 앞장 탁 서가지고 그 여자 편을 막 들어주는 거야. 네가 옳았다고 막 그러면은 여자들이 막 눈물 흘릴 정도 줘요. 어떤 데 3점도 줘요. 그럴 때. 와, 너밖에 없어. 그럴 때 어려울 때 도와줘서 점수 많이 따자는 거예요. 여자는 그 탱크와 같습니다. 사랑의 탱크. 한꺼번에 차는 얘가 없어요. 조금 조금씩 자꾸만 집어넣어야 돼. 물 채우듯이. 그래서 꽉 찼을 때 포만감을 느낄 때 만족을 느껴요. 그래서 한 번에 절대 태워질 수 없습니다. 여자를 만족시키려면 남자들이 횟수가 많아야 돼. 여러 번, 여러 번.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봅시다. 여자에게 점수 따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한 사람들은 집에 돌아와서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오늘 그녀가 무슨 계획이 있었는지를 미리 알아놔야 돼요. 낮 동안은 생각을 안 해도 괜찮지만, 돌아오기 전에 그래서 메모가 필요해요. 메모장을 보면서 결과를 확인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집에 오자마자, 오늘 동창회 했다는데 잘 만났어? 이러고, 뭐 오늘 애 학교에 갔었지? 선생님이 뭐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 여자는 감격해요. 왜냐? 아,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생각하고 있었구나. 물론 생각 안 했죠. 마지막에 올 때 이렇게 메모를 해야 하는데 그거 생각하면 좀스러워서 큰일 못한다니까. 그거 어떻게 큰일 해요, 그걸. 그래서 필요한 게 수첩이죠. 수첩에다 적어놓고 들어가기 전에 항상 현관에서 그걸 확인하고 오늘 이걸 점검한다.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뱀처럼 지혜롭다 그런 거죠. 뱀처럼 지혜롭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에게 이런 지혜로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여자들은요, 그 관심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 항상 뭐든지 미리 확인해야 돼요. 미리. 그 미리 하면은 뭐든지 가치가 몇 배가 올라가요. 그 즉흥적으로 데이트하자 이러는 것도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데이트도 한 일주일 전쯤에 미리 확인하는 거야. 야, 일주일 있다가 우리 데이트하자. 그죠? 이렇게 해놓고. 3일 있다가 컨펌하고. 이틀 전에 리컨펌하고 비행기 예약하듯이 계속 그러면은 그때부터 가치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데이트하다 그러면 여자들은 거기를 굉장히 큰 가치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미리 알려줘요. 미리. 남자들이 미리 알려줘요. 얼마나 좀스러워요. 미리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큰 인물은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되게 좀스러운 남자들이 이런 걸 잘하는데 그래도 해야지 어떡합니까? 해야지. 심지어 집에서 결혼하신 분들 낮잠을 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텔레비전 보다가 자면 안 돼요. 낮잠 자는 것도 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 미리. 나 오늘 2시에 낮잠 잘 거다? 그러면 여자들이 이해를 해요. 미리 계획해서 낮잠도 자야 되고. 대개 남자들이 그냥 자니까 이놈의 남편이 늙었다느니, 뭐, 죽으라느니, 뭐, 밤낮 병든 닭 같다느니 맨날 이러고. 베개 갖고 와, 그러면 베개 집어 던져서 막고, 안경 깨주고 막. 제 얘기 아니야, 제 얘기 아니야. 나. 잠깐만, 왜 내, 이게 설교가 참 불편하네요. 뭘 얘기를 하면 방담 우리 집안 얘기인지 아는데 저는 일반론입니다. 일반론. 우리 집은 이러지 않죠. 우리는 품위 있게 살죠.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종종 전화해서 자기 자신의 위치도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되고. 그런 거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기분이 언짢을 때 남자들 그랬죠. 남자들 기분이 언짢으면 해결책을 자꾸 해준다고. 해결책은 답이 아니에요. 여자들이 무슨 해결책이에요. 여자들은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공감하길 원한다니까요. 그럴 때 공감해주면 돼요. 아, 당신이 우울하니까 내 마음도 안 됐어. 그게 되게 좋아해요. 자기하고 같이 움직이기 원하거든. 자기는 기분 나쁜데 남자가 쌩글쌩글 웃으면 아, 꼴보기 싫어 주는 거 아니야. 죽어라, 죽어. 그냥 이러고. 그 다음에 오늘같이 이렇게 봄인데도 4월달이 춥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딱 한마디 전해주는 거예요. 아, 당신이 우울하니까 봄이 오지 않는가 봐. 막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러잖아요. 여자가 아, 내 책임인가 봐. 웃어야지. 막 이러고
그러다가 이제 며칠 있다가 날씨가 맑아지면 그러는 거죠. 아, 역시 웃으니까 봄이 오잖아. 둘이 놀고 있죠. 그런데 되게 이런 게 이게 뭐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많이 해보십시오, 많이. 종종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그죠? 이건 많이 해야 돼. 할 때마다 1점이에요. 할 때마다. 그러니까 자주. 그래도 공개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공개적으로 하면 또 이게 천박하고. 애매모호하지만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커플들 보면요. 젊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도 커플 중에 상당수가 팔짱을 끼고 가는 부부가 많아요. 오늘도 유심히 보세요. 오늘은 안 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배를 끝나고 주일 저녁에 갈 때 보면은 이 부부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뭐 젊은 사람들 말하고 싶지 않고. 연세 드신 분들, 보통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되게 숫덩어리들이 그럴리가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제가 된 사랑이 그렇게 힘든데, 뭐가 살아나는가 봐. 살아나는가 봐요. 그거 왜 그러죠? 제가 볼 때 그래요. 이 주일 저녁 예배가 이게 엄청난 가정의 유익이에요. 예배를 같이 들으면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공감을 하고 서로를 확인하고 다시 불이 붙는 거죠, 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고 그러면은 부부가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주일 저녁 예배. 같이 예배 충분히 드리고 가면은 그 가정만큼 든든한 게 없겠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여자들은 점수로 친다는 거예요.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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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2점은 거의 없고. 3점은 이게 뭐 희귀하죠. 희귀한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 점수 따기 쉬운 거. 지갑 속에 아내의 사진을 넣어놓고 보는 척 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근데 이것도 사진을 넣어놓고요. 이 사진을 넣어놓고 하도 안 봐가지고 이게 달라붙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종종 사진을 바꾸십시오. 새 사진으로. 그래서 새 사진을 바꿔가지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넣고 다녀요. 그런 거 안 해요. 조음스럽게 그런 거 하나 내가.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 얼마 전까지 했는데 없어져서 사진이. 여자들도 좀 남자를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대비적인 걸 얘기하느냐면 왜 저 남자는 이렇게 사소한 것을 무시하나. 자꾸만 그러지 말고. 그죠? 자꾸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기기를 남자는 큰 것에 관심을 갖는 족속으로 하나님이 만들었어. 이렇게 이해를 좀 해줘요. 그리고도 다른 뭐 커플들 보면 남자가 잘해주면 그걸 억울해하지 말고 합리화시키라고. 내 짝은 큰 인물이야. 그리고 참으라고요. 외로워도. 그게 속 편하지 않아요? 그죠? 그게 속 편할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에게 소홀히 하는 것은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죠? 대부분 사랑해도 여자한테 소홀히 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줄 것이 없을 때 남자는 소홀히 해요. 여자들은 작은 거 자꾸만 주면 되는데 그 남자가 너무 정직해서 그래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딴 데 가서 그 큰 거 얻으려고 지금 일하고 있어. 여자는 막상 옆에서 이렇게 작은 거 해주길 원하는데 여자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큰 거 주려고 차 사주려고 여자 옆에 쳐다도 안 보고 가가지고 받아 삽질만 하고 있어. 차 사주려고. 그 이해돼요 여러분? 순진한 남자는 그래요. 정말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자가 원하는 그 1점짜리를 안 하고 한 판에 50점짜리, 100점짜리를 끝내버리려고 여자는 거들떠도 안 보고 나가가지고 삽질하고 있어. 계속 일하고 투잡 뛰고 있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므로 여자들이 그런 남자를 다시금 자기의 품으로 오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우 작은 것도 높이 평가해 주면 돼요. 와, 좋아요, 기뻐요, 뭐 이러고 그러면 남자가 안도를 해요. 아, 가서 삽질 안 해도 되는구나. 투잡 안 뛰어도 되는구나. 여자가 만족 안 하면 떠난다니까요. 떠나서 왜? 큰 걸로 한꺼번에 메꿔버리려고. 남자들은 이게 한 판에 인생 역전에 대한 꿈이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여자를 만족 못하지만. 근데 남자들 맨날 그런 소리 하잖아요. 내가 한번 성공하면 뭐 다 뒤집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맨날 그러잖아요. 여자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그죠? 1점짜리를 원하는 건데 남자는 한 판에 끝내버리려고 그래. 그 여자 책임도 있어요. 마치 그러면 행복해지느냐 여자들이 표현을 하잖아. 사실은 자기 1점짜리를 요구하면서. 그 1점짜리를 그때마다 표현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남자들, 여자는 사소한 존재입니다. 1점짜리로 채워야 됩니다. 1점짜리로. 1점짜리로 열심히 물탱크를 채워서 포만감에 젖도록 만든 그게 여자가 만족하는 방법입니다. 남자들이 이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자들 얘기인데 이제 여자는요 남자에게 반드시 말로 알려야 됩니다. 말로. 남자는 말로 안 하면 몰라요. 이게 중요한 진리예요. 남자는 여자에게 그
그 남자는 이래요. 여자에게 그 1점짜리 네가 하는 모든 게 1점짜리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네가 지금 이렇게 차를 사주면 100점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안겨주면 50점짜리라고 생각한다. 여자는 말을 안 하거든요. 여자는 참 묘해요. 말을 하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상한 미신에 사주패 있어요, 여자들은. 아주 신비론자들이에요. 자기가 많이 느끼거든요. 여자들은 느낌, 뭐 직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뭐 자기는 느끼는데 남자도 느끼는 줄 알아요. 남자는 전혀 못 느껴요. 남자는 느끼는 감각이 아예 없어요. 그런 게 없다니까요. 아예 없어요. 아예. 그런 감각기관이 다 죽었어요. 죽은 게 아예 하나님 주지도 않았어요.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 그런 거 없어요. 남자들은. 있는 남자들 있죠. 이상한 남자들. 그러나 제가 얘기했죠. 항상 예외는 있다고. 예외는. 근데 거의 없어요. 거의. 남자는요. 느끼지 못합니다. 말해줘야 알아요. 말해줘야. 그래서 여자들이 혼자 앉아가지고 섭섭해하지 말고 네가 하는 50점짜리 1점이야 라고 정확히 얘기해줘야 돼요. 1점짜리야? 그거 해봐야 1점짜리야. 너 이제까지 2점 땄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남자는 자기가 100점 따고 있는지 알아요. 너 2점 땄다? 정확히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꾸만 점수를 표현해주면 남자는 점수 따기 귀재들이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알기 시작해요. 아, 이거 1점 똑같은 거구나. 그죠? 그래서 10만원짜리를 만원에 쪼개서 10번 나눠줄 줄 안다고. 그랬더니 만원짜리도 그냥 주겠어요. 이걸 가치 있게 주는 거를 배우죠. 남자들은 세계가 어떠냐면 남성들 세계는요 서로 침범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요 먼저 청하지 않을 때 도와주는 것을 신뢰라고 생각해요.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우리 자매들 제가 몇 시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남자는 자꾸만 자기를 도와주면은 자기를 무능하게 여긴다고 생각해서 기분 나빠한다고.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자기 본위에 전부 다. 그러므로 그 누가 청하지 않으면은 청하지 않은 것을 주는 걸 굉장히 신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청하지 않을 때 이게 해주는 거를 내가 이렇게 신뢰를 범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남자들이. 그래서 절대로 안 해요, 아무것도. 그래서 누가 많이 받아먹느냐? 말하는 여자예요. 정확히 표현해 주는 여자. 나는 이게 좋아, 이게 싫어. 이렇게 하는 것은 나에게 불쾌한 일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나에게 유쾌한 일이야. 라고 정확히 표현해 주면 행복하게 살아요. 여자들이 끙끙 앓는 이유가 뭐예요? 아, 싫으면서 괜히 좋은 척하고. 그죠? 상대가 상처 입을 거. 그 남자 계속 좋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스토커들만 욕할 게 아니야. 스토킹 당하는 여자도 책임이 있어. 왜냐면 싫다는 표현을 왜 안 해요? 싫다 표현 하니까 쫓아다니는 게 스토킹이지. 그죠? 그렇겠지만. 싫다는 표현을 애매하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확히 해줘야 돼, 정확히. 정말로 싫은 거예요. 라고 얘기해. 시댕을 웃으면 싫은 거예요. 그럼 남자 좋은 건 줄 알아요. 싫어요,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로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표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남자의 점수 매기는 방법. 남자는요, 여자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반응을 할 때만 점수를 줘요. 여자들이 반응을 할 때만. 남자가 뭘 해줬을 때 여자가 진짜 고맙더라도 표현하라고 가만히 있으면 남자는 그걸 점수를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표현을 해야 돼요. 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그 젊은 여자와 늙은 여자의 차이점. 젊은 여자는 자꾸만 표현하니까 남자들이 매력을 느낀다고. 매력을 느낀다는 게 뭐냐면 거기서만 점수 따는 걸 느낀다고 남자들이. 그리고 표현을 안 하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그 자꾸 말해야 돼요. 뭐 이렇게 남자들이 잘하잖아요. 그러면 아 잘했어 고마워요. 뭐 나는 감격했어요.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해줘야 돼요.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남자들은 감각 기관이 없다니까요. 들어야만 알아요. 들어야만. 느끼는 감각기관이 없어요. 못 느껴요. 들어야 한다니까. 듣고 아 이거 1점이구나. 이거 2점이구나. 그래서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는데 여자는요. 사랑을 느끼면은 행동은 저절로 나와요. 여자들은 중요한 게 감정이에요. 감정이 탁 생기면 행동은 뭐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남자들은요. 애정 없이도 애정 어린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남자만의 특징이에요. 애정 하나도 없어도 애정 있는 척할 수 있어요. 제비족이 가능해요. 애정 하나도 없더라도 애정 있는 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비족이 은퇴할 때가 언제냐면은 자꾸 이렇게 애정 없는 애정 표현을 하다가 애정을 느끼게 돼요. 이게 남자의 특징이에요. 감정이 늦게 와요. 행동하다가 감정이 나중에 와요. 행동하다가, 쇼하다가 진짜가 돼버려요. 여자가 남자가 달라요. 그거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진짜 남자들의 그 애정을 잡아내려고 그러면 일단은 행동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그래야 애정이 생기는 거지. 자기같이 애정이 생기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런 거 절대 없어요. 감정은 남자들은 나중에 온다.
그러므로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해줘야 될 게 뭐냐? 남자들에게 점수 따는 법, 표현하라 그랬죠? 표현하는 걸 좀 정리해 봅시다. 남자 실수했을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여자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 내가 그럴 거라고 했잖아. 아유, 이건 참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은 여자였어요. 그런 충고하지 말라. 그거. 그리고 제발인데, 운전. 운전할 때. 최악으로 운전하는 사람 있잖아. 과속하고 급브레이크 밟고 막 그러면 꼭 옆에서 여자가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불안해 하면서, 아, 좀 천천히 가면 안 돼요. 아, 못 살겠어. 막 이런 여자 있죠. 막. 그런 여자는 마이너스 2점, 3점. 불안하더라도 억지로 한번 참아봐요. 그냥 믿고, 그냥 놀고, 자빠래요, 그냥. 그리고 남자가 한 5점 줘요, 5점. 와, 이 여자가 나를 얼마나 믿으면. 남자들 가운데 가끔 총각 때 그럴 수도 있어요. 일부러 막 과속해요. 일부러 과속하고 일부러 거치게 몰고. 그럴 때 여자가 편안함을 느끼면서 뭐 운전할 테면 해라. 나는 나하고 논다. 그러면서 뭐 휴대폰 꺼내가지고 오락하고 있으면은 10점에 10점 이건. 근데 얘기를 했죠. 그러는 여자는 되게 남자에게 애정이 없는 여자예요.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 거라고. 애정이 없는 여자에 대해서 남자는 애정을 느껴요. 자기를 믿는 건지 알고. 그 여자가 진짜 남자를 사랑하면 챙겨주잖아요. 그죠? 그 죽으면 안 되니까. 그걸 마음을 비워야 돼요. 죽으려면 죽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그리고 자야 돼요. 자야 돼. 하여튼 남자 100이면 100. 옆에서 운전할 때 쫑알쫑알대는 거 좋아하는 남자 한 명도 없어요. 그건 무조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남자들이 이렇게 차를 몰다가 되게 큰 소리 치잖아요. 길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길 못 찾더라도. 그걸 심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아까운 시간인데, 뭐 얼마를 날리고, 뭐, 이 시간에 내가 뭐, 대장금을 놓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얘기해야 돼요.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점수가 올라가요. 막 1점, 2점, 3점 막 올라간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길을 헤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 우리가 지름길로, 빠른 길로 왔으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 못 봤을 건데, 정말 경치가 좋지? 이렇게 한마디 툭 던져준다 그러면은, 남자가 거의 미쳐요. 미쳐. 그게 잘 봐. 여자가 얼마나 편합니까? 말로 다 돼요, 말로. 말로 다 되잖아요, 말로. 남자는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제일 어려워합니다. 당황하고 미안해 하잖아요. 그때가 점수 두 배로 딸 때예요. 남자는 실수했을 때, 또 실패했을 때, 그때가 제일 약할 때거든요. 잘 보세요. 여자가 실패했을 때 하는 좌절보다 남자가 실패했을 때 느끼는 좌절이 더 큰 것 같아요. 남자가 정신적으로 더 약해요. 훨씬 약해요. 훨씬 약해서. 제가 볼 때 홀로 된 여자분이 괴로워하는 것보다 홀로 된 남자분이 괴로워하는 게 더 깊더라고. 훨씬 그 고통이 깊어요. 왜냐하면 그 힘들어서 그래요. 그때 도와주면은 점수 두 배, 세 배 딴다고요. 자매들이 점수 두 배 따는 방법. 형제가 반드시 실수가 있잖아. 인생 살다 보면. 실패가 있잖아요. 그때 옆에 가서 진짜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여자 잊지 못해요. 남자 또 이상한 의리가 있거든. 어려울 때 그렇게 했던 거 그것도 잊지 못해요. 여자들이 점수 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남자를 방어적으로 만드는 건 실수입니다. 실수가 기회예요. 그 방어적이고 웅크러들 수 있는데 좋은 여자 만나면 그 실패의 기간에 사랑을 배워요, 남자들이. 그거 귀중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 뭐 미혼들, 교제하는 가운데 실수와 실패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때가 사실은 이 남자의 진짜 사랑을 얻어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때 점수 막 따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정이 드는 거고 진짜 사랑을 배우는 거고 그걸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매들 다시 요약하면 남자들은 느끼는 감각기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말해야 됩니다. 말.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 거는 사기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남자는 절대 인지하지 못해요. 제가 얘기를 했죠. 이렇게 여자분이 결혼해가지고 나갈 때 집이 어지러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 좀 봐. 방이 이 꼴이 뭐야? 이것 좀 봐. 그러면 남자가 와서 돌아오면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면 여자가 그러죠. 아, 이거 보라 그랬는데 뭐 했냐고. 남자가 봤잖아. 남자는 어리석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보라면 봐요. 알아요? 이거 보라면 봤잖아. 여자는 뭐예요? 이걸 보고 더러우니까 치우란 얘기죠. 치우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저분하니까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정리만 해요. 방도 쓸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방 쓸어주세요. 그래, 해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런 존재라는 거. 그래서 여자들은 말을 수다만 떨지 말고 정확히 표현하는 법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자는 사소한 것에서 큰 점수를 줍니다. 남자들, 여자들은 1점밖에 모르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1점을 채워서 물탱크를 채우는 그런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자매들, 남자는 말해야만 합니다. 바보입니다, 바보. 말해야만 알아요. 말한 만큼 말합니다. 표현하십시오. 잘된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의 풍성한 사랑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간구합시다. 하나님,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되게 해주시고 나도 좀 이성에게 좋은 점수 딸 수 있는, 점수 따는 남자, 점수 따는 여자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존재.